시장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어이구, 집어넣지 마세요. 네.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 예. 사나이. 사나이니까 크게 해줘야 되는 거야? 막혔거든요, 본인이. 제가요? 예. 무슨 뜻이에요? 개띠요. 개띠요? 가다 가다 중간에 막혀있어. 본인네는, 죄송하지만, 칠성이가 별전이 있어. 응? 누가 개고기를 이렇게 좋아해?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었던 거. 그죠? 아, 머리 뒤통수 너무 아픈데. 개띠면 38? 네. 그래. 칠성이 별전이 많아서 자손들이 달 되는 게 없어. 생일은? 6월달이요. 6월 며칠? 14일. 응? 14일이요. 14일?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돈복은 있거든. 응? 인복도 있고 돈복은 있어. 근데 일이 꼬여 지금. 어? 아주 3년이냐 4년이냐 죽을 만큼 힘들어. 힘들었어 여태까지. 네. 그죠? 네. 성이 뭐예요? 최요. 최? 경우씨집니다. 최씨 집안의 양반인데. 점잖은데. 근데 너무 개고기 좋아한다. 그때 할아버지부터 그 칠성의 벌전이 많아.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 안 돼. 칠성의 벌전이라는 거는 너무 개고기를 좋아해서 네. 개고기 긴 짐승을 너무 잡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벌전이 많다는 뜻이에요. 본인네는 차씨 집안에는 산신 칠성에 많이 빌어요. 많이 빌던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답답하고 물아통이 터지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본인은 완벽해요. 깔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일은 탁탁탁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놈들이 그걸 가면 안 놔둬. 뒤통수를 치고 본인이 잘하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깔아 많이. 넘들이니까 샘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응? 그리고 본인 거를 못 뺏어가서 날려. 이는 거 그러면.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도 제가 별로 지금 가족들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본인은 부모 형제 더 없어. 응? 오래 뺏어가 다. 야, 자꾸 돈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 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연락을 끊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 네. 그렇다고 부모한테 연락 끊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따로 살아요? 네. 그래도 독하게 밥 먹으셔야 될 거야. 본인 사시려면. 잠깐 가셨어? 안 가셨어? 한번 갔다 왔어요. 원래 본인이 일본종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일본종서 못한 사주팔자거든. 본인이. 응? 이능부리가 세요. 남자친구는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팔자가 세. 제가요? 응. 그러니까 일본종서 못하지. 가정을 본인이 가정을 누리고 편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팔자가 센 거지. 한 성질하고 한 깔끔하시네. 욱하는 게 좀 있어. 본인은 그리고 절대 욱할 때 사람 손을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본인이 살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살이 껴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사람 함부로 치지 마세요. 잘못하면 살을 잃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을 꼈기 때문에. 저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한번 그런 쪽으로 하면 큰일이 좀 있을 뻔해가지고 다행히도 동생들이 말려줘서 좀 다행이었는데 좋게 마무리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시비가 뒤에서 막 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지금 그러잖아.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씹어댄다는 뜻이에요. 씹어대고 그럼 본인은 욱하니까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조심. 왜? 본인은 살이 껴있단 말이에요. 손에 살이가. 자기는 본인은 몸에 손이고 몸이고 살 껴있다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툭 쳐도 이 사람이 그냥 살 잃어서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조심하라고 나와. 그리고 내가 뭐든지 뭐를 하려면 딱 막혀있는 게 있어요. 뭔지? 조상이. 조상이 막혀있어. 본인 자체로 한 사람만 보면 돈복은 있어요. 근데 여복이 없어. 여복이 없어요? 응. 여복 없으니까 한번 실패했지. 그죠? 네.
여복이 없어. 본인은 부지런하게 막, 근데 여자로 들어오면 여자 게을르단 말이야. 눈에 거실른단 말이야, 본인이. 아, 제가? 응. 지금 여자친구 있긴 한데, 걔도 좀 이렇게 좀 성실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눈에 안 차. 뭘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응. 본인 눈에는 안 찬, 본인이 깔끔해요. 여자들, 웬만한 여자들 본인 눈에 안 차. 눈에 안 차. 나중에 결혼 하나요? 결혼합니다. 본인은 나이 어린 애들 있죠? 네. 나이 어린 애들은 별로 취미 없어. 아, 맞아요. 그죠? 외롭다 보니까 누나처럼, 엄마처럼, 친구처럼 있는 여자를 원해, 사실은. 여태껏 만났던 여자분은 거의 다 누나. 그죠? 이상해, 그 누나들을 많이 꼬이더라고요. 본인이 따뜻한 걸 원하거든. 여자가 다독거려주는 거, 본인을 챙겨주는 걸 원하거든, 본인이. 근데 또 반면에 때로는 여자들이 또 본인의 집 받으려고 또 그래. 저한테요? 사랑을요? 근데 본인은 사랑을 할 줄 몰라. 맞아요. 똑같은 얘기에서 사랑을 할 줄 몰라. 왜? 엄마 아버지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그죠? 네. 사랑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말도 좀 험악하게 하고. 그리고 뭔지 아세요? 네. 자제하셔야 돼. 술요? 자제를 하셔야 된다. 술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본인은 이 술을 이제 편찮으시는 이렇게 성격이 좀 소심합니다. 근데 술 한 잔 들어가잖아요. 험해져요. 말 같은 게 험해진다. 행동도 그렇고 잠자였던 속마음을 술 한 잔 먹으면 팍 승질나며 함부로 하지를 않는데 본인은 많이 자제를 하거든요. 그럼 꼬라지 났다, 승질 났다. 그걸 다 하풀이 합니다. 술로 그 이해내세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물어보세요. 사업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 어릴 때부터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근데 어딜 가도 제가 2년, 3년을 못 버텨요. 누가 남한테 막 저한테 명령한 것도 좀 싫고. 본인은 에? 지금 6월 14일 생이야. 생일을 떠나서 넌 밑에서 일을 못해요. 저는요? 안 입고 그 더러운 걸로 싫다는 거지. 못 참아. 내 사업을 해야 되고 내 장사를 하셔야 돼. 그럼 어느 쪽으로 사업을 해요? 개띠잖아. 바쁘게 네. 움직이셔야 돼. 그럼 영업? 영업을 하시든지 기계를 다루시든지 아니면 먹는 걸로 하든지. 먹는 거? 지금 하시는 거. 지금은 영업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쵸. 영업 쪽으로 하시는 거죠. 본인은 결국 한 곳에 오래 있지도 못해요. 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깝깝해. 영업으로 하신다면 그 영업이 맞을 겁니다, 지금. 영업이요? 근데 수입이 그렇게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승질나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 네. 그죠? 그 영업도, 영업도 돈이 수입이 되는 영업이 있어요. 수입이 되는 영업도 있고, 그리고 안 되는 영업이 있어. 근데 본인이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수입이 되지는 않아. 지금 거의 아이템이 죽어가는 쪽으로 다시 가거든요. 본인이 이동수가 있어요. 본인이. 다른 또. 옮길 수가 있다는 뜻,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으니까 올. 그래도 작년보다 그래도 올해가 나아. 내년에는 조금 지춤할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제가 받으려도 워낙 경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세 박자 다 맞아야 돼. 네. 근데 무조건 되고 본인 잘 됩니다. 경기도 좀 타요.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조금 타는 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운이 좋으면 그래도 차고 나가니까. 근데 본인은 올해 이동수가 있어요. 올해 있어요?
영업직이라면 뭔 영업 맞죠? 기술 영업. 기술 영업이요? 네. 기술이면 기계를.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오다 같은 거 있죠. 네. 그 물량을 그 따오는. 본인이 아마 2, 3년 있으면 내 사업을 한다 소리가 나오네. 2, 3년 있으면? 그쪽으로 반면에. 근데 이쪽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 경기가 이쪽은 솔직히 제 마음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쪽은 좀 자리가 그렇게 취업도 잘 안 되고 요즘은 지금 하시는 일에 응? 하시는 일에 그 비슷한 걸 이동합니다. 비슷한 걸요? 예. 그거는 바빠. 몰라 지금 그 비슷한 걸 이용 비슷한 걸로 이동한다고 그래. 비슷한 걸 이동해서 바쁘다고 그래. 동지 세고 본인이. 그럼 사업은 제가 40쯤에 넘어서 해요. 잘 되죠. 그땐 잘 돼요. 네. 마흔 넘으면 40살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요? 네. 지금 뭘 해도 막 돈이 줄줄줄줄 생활하고요? 네, 미치겠어요. 왜 그러면 본인 내가 냈잖아. 조상이 막혀있다고.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상이 막혀있기 때문에 조상을 풀어놓고 칠성별정을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뭐 사업을 하든 내가 뭐를 하든 안 맥히고 돈이 줄줄줄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 별정을 풀으셔야 돼. 어떻게 풀어요? 그거는 별정을 푸는 거는 따로 있어요. 우리네들 이렇게 풀어드린 건 못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 제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 있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살을. 사람을 조심하시면 돼요. 사람이요? 응. 영업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자제를 하세요. 술을요? 본인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네. 접촉을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본인도 느낄 거예요. 아마 그를. 그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를 조심하시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조심해도 내가 수가 안 좋으면 또 엮이니까, 응? 잘못하면 왜 그러면 내년에 특히 내년에 좀 조심하셔야 돼. 이동수 이동하면서 태클을 걸립니다. 이동하면서 태클을 가면서 인간의 구설수가 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좀 조심하세요. 근데 6번은 너무 구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처음에 구설수가 좀 있다고 보니. 앉으자마자 내가 말씀드렸잖아. 카메라 안 틀 때 내가 얘기했잖아. 구설수가 타서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을 해야 돼. 항상. 그리고 술을 조심하세요. 술이요? 네. 본인은 잘 나가다가도 술 한 잔 먹어야 됐고 그러면 못할 말 할 말 다 나옵니다. 그걸 좀 조심하세요. 내가 아내를 할 일을 이건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야 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술을 풀면서 이걸 확 다 풍겨버려. 그게 하나의 오점이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근데 유산시킨 애기 있어요? 네. 그치? 유산시킨 애기 있지? 아빠인데도 요즘 아빠라고 들어온다? 유산시킨 애기가 있어? 어디? 응? 왜? 소름 끼쳐?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애기가 자꾸 가로막는 게 있어. 엄마만 가로막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가로막어. 저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더. 칠성의 벌전이 있다 그랬잖아. 칠성의 벌전이 있으면, 개고기도 있고, 뱀거구도 있고, 근데 애기 유산시킨 애기, 칠성의 벌전이 있어. 그러니까 되는 일이 더 없는 거야. 이걸 풀어드려야 나중에 좀. 네. 이걸 풀어야지만 본인이 괜찮아요. 응? 왜 그랬어? 응?
한쪽에 마음이 여기 찡한데? 그죠? 한쪽에 마음이 여기 찡하다고 그래, 지금. 응? 피치 네. 못해서, 물론, 했겠지만, 한쪽에 마음이 찡해. 응? 그 벌전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지? 그대가 무당이지. 뭘 어떻게 알아. 본인이 말하려고 다 나와. 그 얘기가 가로막고 있어. 얘기가요? 응. 근데 제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응. 알아. 지금 그래. 두 명이냐, 세 명이냐, 그래. 네. 그지? 지금 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건 셋이야. 거의 맞는 거. 응. 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건 셋이야. 지금 딱 찍어주잖아, 셋이라고. 이 얘기를 다 풀어줘야 돼. 오빠는 이 얘기를 다 풀어줘야 된다고 딱 나와. 그래야지 인간이 자꾸 트러블이 안 생기고, 그리고 하는 일에 답답하지 않고, 저기 자꾸 눈물 날려고 그래. 왜 나를 딸 이렇게 해갖고 아빠의 신분이야. 나도 아빠 따라다니기 싫어. 그런다. 나도 아빠 따라다니기 싫어. 미워. 아빠 미워. 그런다. 아빠 미워. 나를 왜 이렇게 맨 침도 나 태어나서 머리도 좋고 저갈 텐데. 아빠 미워. 눈물 날지. 울어. 울려면. 아빠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빠는 잘 살고 있냐? 아빠 잘 살지는 않을 거야. 아빠 힘들잖아. 아빠 몸이. 힘들고 되는 일이고 없고 힘들잖아. 오늘도 오죽하면 왔냐? 우리 내가 가로막고 있죠, 저거 얘잖아. 잘못했지? 네. 아빠 잘못했지? 그거 풀 아빠 우리 풀어줘. 그래야 아빠가 잘 돼. 알았지? 네. 아우 머리 아파. 아빠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 이 풀어주는 건 언제쯤 해야 날짜가 있나요? 빨리 오면 빨리수록 좋지 뭘 그래. 얼른 풀어줘. 그건 이따가 우리 엄마 집 물어봐. 하나는 머리에 매달리고, 하나는 어깨에 매달리고, 하나는 허리에 매달리고, 그래 다리하고 어깨에. 머리 너무너무 아파. 어떻게 될지 모르겠. 아빠는 그거 먼저 얼른 해결해. 그게 아빠 살 길이야. 알았죠? 네. 아빠는 그게 먼저 제일 우선이야. 그거 먼저 언제 해결해. 우유 먼저. 그러니까 한 번씩 아빠가 꿈에 시달리고 아빠가 꿈에 시달리는 것도 왜 그러는 건데 한 번씩. 가위 눌리잖아. 어떻게 하시지? 그것 때문에 그러냐. 우리 때문에 가위 누르는 거 내가 다 알아. 제가 안 그랬다고 가위를 잘 안 눌렸거든요. 아, 다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있지, 우리가 있으니까. 가위, 우리, 가위. 셋이네, 저게, 씨.
어찌 할 거야? 해줄 거야? 해줘야죠. 해줄 거야? 알았어, 약속했다. 네. 알았죠. 용호님.